뭔 얘기해야 되냐? 잘 지냈니? 아 되게 어색해 지금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같은 룸메이트인 JB와 영재입니다. 되게 우리 그냥 이렇게 둘이 같이 있을 때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는데 카메라 있으면 좀 어색해. 막상 이렇게 붙여서 보니까 되게 사람을 어색하게 만든다 이게. 뭔 얘기 해야 되냐? 서로의 잠버릇. 잠버릇 재범이형. 재범이형. 왜? 나 딱 뭐죠? 일본에 우리 쟤는 일본에 갔잖아. 어제 밤이었어. 야 진짜로? 아 자더니 만 갑자기. 아야 안 돼요. 안 돼요. 뭐가 안 돼? 뭐가 안 되는 거지? 자꾸 아야 안 돼요. 안 돼. 아 좀 배고픈데. 아 어떡하지? 아 배고파. 계속 배고프네. 그래서 저거 괜찮아 이러니까 배고파. 밥을 못 먹어서 잤나봐요. 거기가 그러면 옷방이 됐어 우리 방이. 맞아 어느샌가 옷방이 됐어. 나 그냥 자러 가는 곳. 나 항상 거실에서 미닝하고 있고. 아니 뭔가 거기가 좀 찝찝해. 왜?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? 솔직히 난 너무 더웠고 뭐라 해야 되지? 너무 덥고 춥고. 겨울 되면 네가 방옥 들어오게 될걸? 알지? 우리 방이 제일 따뜻한 거. 또 그럴 것 같아. 또 옮겨서 자다가 이제 심지어 우리 겨울에 애들 다 추워서 막 얼굴 떨면서 자고 있는데 우리 방 너무 더워가지고 나 왜 이렇게 덥냐 이러면서 문 열어놓고 자고 그랬잖아. 내가 진짜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옛날에 게임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. 아 게임 누구나 좋아하지. 이제 근데 그게 중독이면 안 되긴 하죠. 굉장히 레벨업 하기가 힘들어 RPG 게임은. 그치? 요새 RPG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레벨업 하는 게 걔는 조그만한 스트레스 아니야. 굉장히 한번 하고 나면 되게 뭐가 없어. 해봤으니까. 아 맞지. 많이 했지. 많이 했지. 말렙 많이 해봤죠. 여러분 말렙 쉬워요. 말렙 잠깐의 시간에 투자로 당신의 캐릭터가 말렙이 됩니다. 말렙을 위한 인생이에요. 사실 그런 끈기로 게임 말고 다른 걸 해야 돼요. 그치. 그냥 저는 시간이 남는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스트레스 풀기 위해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말렙이 그게 영재라는 애가 3명 있어. 그때 지나가다가 대학교 친구 영재. 그 형 진짜 잘생겼던데? 영재 잘생겼지. 영재라는 애는 잘생겼지. 필리핀의 영재가 있어. 필리핀의 영재가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있고. 저기 영재가 많네. 사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는데 연습생을 안 해가지고. 연습생을 얼마 안 하잖아. 얼마 안 해가지고 솔직히 영재가 춤을 많이 못 따라올 텐데 괜찮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잘 따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따라가지고 있어.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.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우리 둘 다 열심히 하고 있고. 형이 옛날에 비보이를 할 때 노래를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. 나도 언젠간 노래를 하겠지. 왜냐면은 노래를 좋아하고 한번씩 다른 형은 비보이 할 때도 다른 춤들도 다 잘 추고 싶었거든. 진짜 뭔가 비보이만 한다고 해서 비보이 딱 이런다고 해서 뭔가 별로 그러니까 멋있긴 하지. 멋있고 좋은데 난 다른 장르들도 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노래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JYP에 들어오게 될 줄도 몰랐고 그때 딱 내가 여기서 비보이만 계속 이제 할 순 없다라는 생각을 딱 가질 때 이제 형의 그게 나왔지. 형의 그 디엔젤 노래 들으면서 이 사람처럼 노래를 잘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지. 회사에 보컬로 들어온 애들이잖아. 걔네들과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보컬을 엄청 열심히 했어. 보컬 막 진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 이제 애들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다 JJ 프로젝트 같이. 형제 같은 동생이 있으면 좋겠지. 굉장히 누구 맘대로 별로 그게 안 좋을 것 같은데.
얘 같은 동생이 있으면은 얘 같은 동생이 있으면은 컴퓨터로 싸운다고 이제. 아 맞아. 야 비켜라. 이미 야. 이미 싸웠어. 이미 서 누나가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? 누나가 우리 친누나가 나한테 뭐만 뭐 컴퓨터가 뭐만 하면 나보고 블루 스크린 떴어. 그럼 야 최영재! 항상 예전에 그런 걸로 아빠한테 많이 혼나. 게임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. 맞아 진짜. 아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꿀밤한테 딱 떼주면서 이제 컴퓨터 고장나면 이제 네 없다. 네 용돈에서 간다. 그래서 그래서 진짜 나 옛날에 내가 알바해서 돈 벌어서 내가 고쳤어. 나는 안 그랬지. 나 미쳤어. 나 진짜 그랬어. 어때 형이 잘 해줬지? 수영 같은 거 느꼈어. 왜냐면 그냥 화당 있는데 뭔가 하려고 챙겨주려고 하는 게 되게 우리 형이랑 비슷했고. 화당은 좀 빼도 될 거 같은데. 아니야 좀 비슷해. 형이 좀 싫어하는 키워드. 유겸이 있잖아. 유겸이가 항상 인터뷰할 때 화당 얘기할 때 진짜 뿌시고 있어. 미안 다음부터 안 할게. 하세요 하세요. 다음 너야. 다음 너야. 나 갈게 이만.